국내 솔로 여가수의 전설성으로 하고 있는 아이유의 앨범은 낼 때마다 유명 가수들이 피처링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유의 곡에 피처링을 하지 않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G-Dragon, 2번 이적, 3번 양희은, 4번 케베코, 5번 유희열. 유희열. 아는, 아는. 일단 제가 확실한 건 전문가. 네. 1, 3, 4는 맞아요. 저도 케베코 선생님도 맞아요. 아니 1, 3, 4는 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어. 2번이나 5번 중에 하나가. 오늘 유희열 오빠 이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 어. 보기에? 아까. 이정 오빠. 뭔가 무한도전에서 안 했었을 때 이정 씨하고. 3단, 3단 한번 가자, 3단. 하나, 둘, 셋. 5번 유희열. 어, 진짜 오늘 보기에 몇 번 나오셨지? 진짜. 1, 3, 4는 확실했어. 어, 1, 3, 4는 확실해요? 그렇겠죠? 확실하다 그러면. 항상 그 중에 답이 있어서. 이제 우리 와, 이거는 매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확실해져야 돼. 정말 지치네요. 정말 많이 지칩니다. 자, 과연 갈게요. 이적이냐, 유희열이냐, 유희열이냐, 이적이냐. 하나, 둘, 셋. 시시. 시시.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나? 아, 야, 해결해. 세 개를 제대로 짜르더라고. 정답 영상. 에이요! 지드래곤. 이건 팔레트. 랩을 했죠, 랩을. 아, 둘의 만남. 아, 이건 너무 맞았어. 그쵸. 상초 오늘 했어. 이 작품이 상초. 무서경. 대놓고 했었네. 너무 대놓고 했네. 아, 얘는 뭐 나영이가 또 양현 누나랑 친하니까 딱 알더라고. 아, 최백호 형님. 뭐, 네, 워낙 유명하니까. 아, 요래 좋아. 그러니까 김창완 선생님이랑도 하고 막 이런 게 안 어울릴 것 같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너무 신기해. 없다. 기어리어. 아, 정답. 유희열 씨가 뭐 피아노라도 쳐줬으면 어떡하나 엄청 긴장했거든. 아니, 근데 이게 친해가지고, 희열이 형이랑도 친해가지고 네. 느낌은 있는데. 네. 난 개인적인 친분만 있는 거구나. 어. 네.